244페이지에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여기는 꼭 우리 생활하고도 정말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딸이 또 방을 얻는다. 아니면 또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 아니면 또 지인이, 친구가 정말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영업하면서 아니면 거주하면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꾸 문제가 되고 친구 망하고 자 그러면 당신 집에서 하루만 해놓고 이제 한 달 내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담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고 다 편하고 정말 이제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먼저 244페이지 이제 주택하고 상가, 특히 이제 대학력, 그리고 대학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고 그리고 다들 가격을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갖춰놓으면요, 전세권 등기를 안 해도 전세권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얼마든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주요 규정 많습니다. 최단 기간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1년에 5%만 이제 주택도 5%, 상가도 5%. 그리고 상가 쪽에서는 다시 갱신합시다. 자그마치 10년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3번 이상 밀리지 말아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럼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가 무슨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매 쪽에서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자, 처음에 주택을 낙찰을 받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한번 잘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먼저 첫 번째가 주택입니다. 자, 경매 시작하면서 주택 한번 낙찰을 받아 봐야지. 자, 이런 생각은 꼭 할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 자, 임대차가 민법에도 있는데, 그 임대차는 주인을 위한 법입니다. 여기는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겠다. 한쪽 편만 강하게 보호한다고 해서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보호법. 임차인 불리하게 되면 모두 무효. 공정, 각성 모두 필요 없습니다. 모두 무효가 되니까 절대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누구 마음대로 바꾼데 누구 마음대로 합의한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입자한테 불리해질 거니까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대항력을 보니까 대항력. 정말 누구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낙찰자한테 보증금 주세요, 전세금 주세요 라고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 내놓으라고. 이것도 모르고 낙찰 받으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대항력. 네, 대항력은 보통 등기인데 등기를 안 해도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해주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보호를 해주겠다. 근데 동시입니다. 나 먼저 거주. 저 거주를 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요걸 이제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에서는 요걸 바로 인도. 열쇠를 받고 살고 있을 거니까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자, 그리고 뭘 하나 더 해야 된다고요? 전입신고. 자, 주인 뭐 동의 받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그리고 주민등록. 자, 주민으로 등록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당장은 효력을 발생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한번 따져볼 건데, 다음날 언제부터 0시, 그러니까 날짜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사를 와도 다음날. 그래서 날짜가 정말 달라진다고요. 하루가 늦어진다고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지. 당일에 효력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사를 왔는데 오늘 전입신고 했는데 근저당이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빗자루가 다 쓸어버립니다. 위에서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 없다. 전세금 보증금 다 전 재산 걸어놨는데 한꺼번에 몽땅 날아갑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거주를 계약자 말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판례고요. 계약자 말고, 요 계약자는 남편인데 됩니다. 남편이 저기 부산에 있다가 세종시로 아니면 서울로 나중에 이사를 간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자는 남편인데, 자, 누가요? 가족이 그럼 가족이면 부인하고 뭐 자녀 이렇게입니다. 요 가족. 그래서 이제 남편 말고 부인, 자, 부인하고 이제 자녀 등이. 근데 여기라도 아예 없으면 이제 보호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거주를 한다고요? 가족 등이 뭘 했을 때, 점유를 했을 때, 거주를 하고 있었을 때, 요건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자가 남편이었을 때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깨끗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갑자기 근저당이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보가 될까 안 될까요? 저 판례가 보기 나름일 건데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을, 우리 계약자 대신에 가족이 바로 이제 대신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자가 이제 가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대를 서로 합쳤을 때 요걸 이제 세대 합과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가족이 들어왔을 때 애지 계약자가 들어왔을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모두 세대를 한번 해보면 가족 들어온 날짜, 계약자인 남편 들어온 날짜 있을 건데 판단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용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가 된다.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우리 계약자는 뭐 한다고요? 간접점유. 간접. 내가 점유한 거랑 다름없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뭐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점유 문제 없다. 라고 가족 누구래도 물론 이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남아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등기 안 해주니까 가족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살아라. 근데 괜히 그냥 전입신고만 해놓고요 안 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가스비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세 모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다 안 산다. 자, 지금 이제, 뭐, 교통카드 이렇게 찍고 다니고, 그리고 위시추적을 하면 모두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를 것 같아요. 귀신을 속여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족 말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특히 이제, 단독주택과, 자,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독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은 달라요. 자, 두 번째 이제, 공동주택. 자, 그러면서 이제, 동호수. 이런 것도 이제 특수물건 보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좀 까탈스럽게 되면 누가요? 경쟁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아, 먼저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하숙집. 우리 경매 낙찰받을 때 하숙집에서 절대로 취사. 욕실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숙집에서 취사.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 설비 돼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방건축물 철거하십시오.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나중에 몇천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니까 꼭 조심을 해야 된답니다. 씻는 욕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사설비가 방마다 돼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꼭 신고 해요. 사는 사람이 나중에 꼭 주인을 연맥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헷갈립니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자, 면적도 예, 여기서 이제 바닥면적 합계가 330. 100평 정도. 여기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독주택 한 사람 집입니다. 한 사람 집은 먼저 뭐만? 집원만. 집원만 맞으면 됩니다. 집원만. 요것만 맞으면 되고요. 그리고 동이나 어차피 한 사람이니까 동이나 호수는 기재를 안 해도 괜찮고 그리고 틀려도 괜찮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히 또 동호수 안 맞다고 저거 대항력 없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대항력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 보시가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 그다음 이제 연립주택 뭐 빌라라고도 할 건데 연립주택 그리고 뭐라고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우리 겨지도 가보면 있겠지만 사계층이야 둘 다 사계층이야 똑같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금 요즘 뭐 연면적 대신에 바닥면적이 합계라고 합니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연업은 초과. 연립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적 상관없이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 뭐라고요? 아파트. 여기는 2명 이상의 집이라는 겁니다. 2명 이상의 집. 여기는 1인이 소유권계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집원만 맞으면 되겠네요. 여기는 2명 이상. 두 명 이상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소유권. 갑을 병정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A, B, C, D는 모두 다 자기 주인한테 꼭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지하 때문에 나중에 동호수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집원 외에 집원만 맞추면 안 됩니다. 집원 외에 뭐가요? 여기는 동이나 뭐까지도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정말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죠. 열집주택인데, 정말 요대로 있었습니다.
연립인데, 연립이었습니다. 공부로는 그입니다. 자, 공부로는 101호로 돼 있네. 대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요 공부라는 게 이제 공적인 장부, 네,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을 얘기합니다. 등기상 증명서보다는 대장이 먼저 앞섭니다. 사실 관계니까 대장은, 자, 공부는 101호인데, 근데 현관문에 보니까요, 현관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201호. 근데 요 현관문에 맞춰서 여기다 이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세금 한 1억 됐을 때, 자, 전세금 한 1억 정도 됐을 때, 요 전세금 1억은 순위도 빨랐다는 겁니다. 1억은 배당이 됐을까요? 아니면 안 됐을까요? 이거 안 됐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요런 거 어떻게, 요렇게 어떻게 뭐, 요렇게 전입신고 하겠냐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게 이제 지표면이라고 하면요. 지표면,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반메타인데요. 그럼 뭐 땅을 파볼 수도 없고, 여기도 비슷해 보고, 여기도 비슷하면 어떡할 거겠나. 그러니까 이거 이제 1.5m 정도가 되고요. 나온 게 한 2m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01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거는 지하라고 해야 될까요? 뭐 0102 했었으면 지하 1호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먼저 들어간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딱 1m 했으면 101호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겠다고요? 들어간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갔고, 50cm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비슷해 보이니까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주인은 이제 요거 저 지하라고 않고, 자, 이래야 한 1억 받으니까, 자, 이러면 한 8천만 원 받으니까 전세금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긴 지하인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101호, 그리고 여기가 원래 101호인데 여기가 이제 201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대로 현관문에 맞춰서, 그리고 국가 공부를 떠들어보면 여기가 101호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배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해도 배당이 안 된다. 자, 물론 우리 낙찰자는 낙찰자 뭐요? 1억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1억 인수 안 합니다. 인수 안 해서 싸들고 나가야 되겠지만 명도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비요 좀 듬뿍 주세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쌍한 정말 세입자, 여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도 참고해 보시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연립이니까, 아파트니까, 빌라니까, 그렇지, 혹시 다가구, 다중주택, 동호수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사람 집이니까 라고 기억을 꼬내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요 세 번째 대항력이 있을까요? 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 유무, 대항력 있다,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교재 비슷하게 나왔을 건데요. 먼저 101호 세입자 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전일을 보실까요? 2019년 이제 2월, 그리고 만약에 20일 정도 왜 이제 누가요? 갑이 먼저 전입신고하고 이제 열쇠 받고, 자, 인도 열쇠 받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모두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 놨다는 겁니다. 모두 완벽하게 다 해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2019년 언제요? 2월 그리고 20일 똑같은 날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자, 은행이 근저당이 이렇게 근저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또 근저당이 1억이네. 자, 집값은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낙찰대금도 1억밖에 안 나오구만. 그러면 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대항력이 없을까요? 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럼 이제 102호 보실까요? 102호 세입자는 바로 2019년 그리고 2월 19일 날 을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전입신고하고 나서 열쇠 받고 들어왔고, 그리고 주민센터 간 김에 확정일자도 받아놨고, 모두 완벽하게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입니다. 그럼 동순인가요? 그 다음날, 2월 20일 정도에 또 누가요? 근저당. 여기는 국민은행, 여기는 우리은행. 그래서 근저당 또 여기도 1억짜리가 떡하니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디귿번, 여기는 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3호에 누구는 병은, 정말 병은 병 날까요? 병이 안 날까요?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2019년 2월 그리고 15일에 먼저 누가요? 병이. 근데 여기는 확정자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병이 이제 먼저 전입신고 했고,
그리고 열쇠 받아서 거주는 하고, 근데 확정일자는 안 받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그리고 이제 2월, 그리고 18일 정도가 되니까, 누가요? 또 은행이 근저당이 갑자기 없었던 은행이 근저당, 요 빗자루. 자, 빗자루가 딱 중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쓸 수 있을까요? 위에 놈 못 쓸 겁니다. 근데 아래 놈 어떡할까요? 아래 놈은 쓸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가요? 또 여기 있었던 우리 병이, 자, 병이 언제라고요? 자, 2월. 그리고 20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아놨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여기도 얼마다? 요거 이제 5천이다. 5천이라고 했을 때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104호, 104호 딱 이 네 가지 정도 알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어느 거라도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 자, 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반대 볼까요? 여기는 2019년 그리고 2월 그리고 15일 여기는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정의.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놨습니다. 확정일자. 하여튼 뭐 빨리 받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확정일자를 그리고 1억으로 이렇게 여기는 받아놨습니다. 근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2019년 보시가 2월 그리고 언제요? 19일. 19일에 갑자기 없었던 근저당이 또 떡하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저당 얼마짜리가? 또 1억짜리가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000. 이제 여기 이제 19년 2월 20일 이제 겁이 나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전입신고를 누가 해요? 정의. 그리고 근저당 다음으로 이거 뻔히 봤을 건데 근저당 다음으로, 근데 등기상 측면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정리가 안 되니까 못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등기상 측면서는 안 탄탄했을 겁니다. 전입신고 이제사 했고 빗자루 뒤에 했고 입니다. 그리고 거주, 여기 인도인데 거주는 근저당 다음에 했고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언제라고요? 다음날 0시부터 날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2월 언제라고요? 21일. 그리고 언제부터? 0시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럼 누가 유순위가 돼버렸습니까? 똑같은 날 들어왔어도 똑같은 날 들어온 날 동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근저당. 근저당이 먼저 우선입니다. 자, 1순위 그리고 2순위, 날짜는 똑같아도 다음 날이다 보니까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2순위입니다. 그럼 낙찰대금 1억. 큰일 났습니다. 낙찰대금은 우리 아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요? 1억이면은 배당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배당 1번 타자 은행금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없다. 갑은 대항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대항력 자체가 없고. 그리고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 누가 1순위라고요? 1순위. 자, 1순위는 누구요? 은행. 바로 근저당. 아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근저당 1억. 그리고 전 재산 탈탈 털어놨을 건데 한 푼도 갑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더 주세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옥상에 확 끌려갈 겁니다. 이사비용 받고 나가라. 존말 때 좀 받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루 전에라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걔 또 막 동순이 안분배당 열심히 막 계산합니다. 아니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날짜가 달라지긴 했지만 2월 20일. 그런데 날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시간까지 봤구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0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근저당 법원에서 이제 우리 등기소에서 바로 근저당 설정했을 건데 등기소 문 여는 시간이 언제래요? 아무리 빨라봐야 9시. 공무원들 9시 되면 아예 9시 전에는 절대 엄마 안 봅니다. 여기다 0시라고 할까요? 공무원이 그때 나오냐고? 9시 돼야 출근하지 됩니다. 9시. 자, 그러면 0시가 빨라요? 아니면 9시가 빨라요? 날짜는 똑같다는 겁니다. 날짜는 똑같습니다. 누가 빠른다고요? 당연히 세입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요거 이제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을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개인 또 배당력 안 하니까 혼자 막 소수를 쓰십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있다고. 다 배당 못 받으면 우리한테 끝까지 돈 달라고 할 겁니다. 하필이면 세금이 또 있었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보실까요? 이제 1순위 누구라고요? 여긴 당연히 을. 나 먼저 만약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요거 모두 1억이면 모두 1억을 먼저 배당받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제 은행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병 배우실까요? 병. 나 먼저 여기서 이제 배당받을 때는 아주 여기는 달라집니다. 요 놈하고 좀 달라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놈하고도 좀 달라져요. 여기는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근저당 제끼고 먼저 받았는데 확정일자가 나중에 있네요. 근저당 다음에 있네요. 줄 서봐. 그럼 줄을 어떻게 쓸까요? 줄은 최우선 변제야 요걸 제낄 수 있겠지만
줄 서봐 그러면 요놈 뒤, 요놈 뒤. 자 이러니까 배당받기가 어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 병원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확정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학력 있다. 말소 기준권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입니다. 그래서 누구는요? 병은 이거 배당도 못 받을 건데 배당 요구에도 이거는 오히려 대학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력이 있다. 대학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근데 배당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배당. 먼저 배당 1순위가 누가 될까요? 줄 서봐. 줄 서봐. 확정자 들고 세야 되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학력만 있습니다. 그래도 요 분은 나중 확정자 5천만 원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당은 바로 누구라고요? 은행. 바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딱 낙찰 때 그럼 저거 1억. 자, 1억이면 근저당 1억으로 이제 배당 끝입니다. 벌써 배당 끝. 그러면 누구냐? 병은 대학력이 있다 보니까 배당 못 받아도 낙찰자한테 5천만 원 주세요. 라고 해서 나중에 전세 안고, 요게 이제 전세 안고 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분이 정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 뭐 쓸데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확정일자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대학력 자체가 없습니다. 대학력이 있어야 그래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할 건데 대학력이 먼저 빠르게 있으니까 여기도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는 대학력이 오히려 나중이라는 겁니다. 저거 거꾸로 바꿔놨습니다. 요거는 확정자만 먼저 이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 효력도 없습니다. 대학력 자체는 뒤니까 대학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쫓겨나야죠. 그입니다. 200만 원 안 받고 나가게 되면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자, 먼저 자, 누구요? 정은. 자, 정은 대학력이 있다 없다. 이걸로만 보면 대학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확정자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력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또 배당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줄 서봐. 자, 줄 서봐. 이걸로 줄을 못 섭니다. 대학력 있어야 2월 21일. 자, 다음 날이니까 2월 21일 0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21일 0시 또 늦내기입니다. 또 늦네. 늦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배당은 누구만요? 또 근저당만. 막살 때 그럼 딱 1억 그러면 배당 끝. 그래서 1억으로 배당이 정말 아주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배당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A4 용지로 배당표 만들어놨을 건데 정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주요 규정은 이제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력. 자, 두 번째가 주택임대차 주요 규정.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주요 규정. 자, 먼저 첫 번째, 최단 기간. 자, 주택임대차는 가장 짧다는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최단. 가장 짧은 기간. 그게 얼마라고요? 계약서에다가 요거 이제 2년입니다. 자, 계약서에다가 얼마라고요? 1년이라고 작성했어도 1년만 살고 나가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장을 몇 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최단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2년. 2년 주장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겁니다. 2년만 살고 나가도 괜찮고 2년 살아도 괜찮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2년인데 1년 만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나간다. 이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자, 1년 만에 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자꾸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1년 써놨으니까 1년이 된다. 그건 맞다는 겁니다. 약속 지켜주니까. 근데 계약서를 2년 써놓고 1년 만에 나간다. 자기 사정으로 안 돼. 안 된다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타를 구해라. 그리고 중개보수. 자, 지금 이제 중개수수료 그러면 안 되고 중개보수를 다. 이것도 뭐 개인 또 반띵 아닙니다. 다. 요거는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싹싹 빌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보수라도 내고 월세가 몇십만 원씩 깨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깨지니까 1년 동안 깨지면 몇백만 원 될 겁니다. 중개보수 내주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게 또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도 나간다. 뭐 세입자 위안법이다. 그런 거 없다. 그럽니다. 그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묵시적 갱신 보실까? 묵시적 갱신. 주인도 아무 소리 없고 세입자도 아무 소리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예, 주인. 자, 주인은 이제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둘 다 아무 소리 없다는 겁니다. 나가라 소리도 없죠.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죠. 그다음 이제 니번에 임차인. 자, 우리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얼마 전까지 그냥 1개월 전까지입니다. 1월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몇 개월 사이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1개월 전까지 뭐라고요? 바로 이제 나가라. 요거 이제 나가라 소리입니다. 나가라 소리도 없고 그다음에 올려달라 소리도 없고 도대체 아무 소리도 없고 여기는 나간다 소리가 없고입니다.
나간다는 소리가 없었을 때 그러면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갱신된 것으로 보면 얼마로 다시 늘어난대요? 2년. 2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2019년 그리고 자 2월 20일 그럼 여기 2021년 그리고 2월 20일까지 다시 늘어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입자는 아주 신났습니다. 나 그만한 집이었으면 2년도 되고 그리고 3개월 주장도 된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나왔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나간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둘 중에서 유리한 걸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다는 겁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 아예 안 쓰겠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 그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5% 5% 바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있고 요거 꼭 된다 안 된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자 2년 요 계약서를 2년 써놨을 때 한번 와볼까요? 자 그럼 2000 바로 18년 그리고 5월 20일 그리고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리고 5월 20일 뭐요 19일 뭐 20일 이런 거 아예 안 따지고 그냥 20일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계약기간 2년 요 계약기간 2년 중에 자 보증금 요 보증금 1억 올릴 수 있다 없다 올릴 수 없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차임입니다. 50만원인데 올릴 수 있다 없다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는 1년 안에는 딱 1년이 1년 시점입니다. 1년 안에 올리지 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1년이 경과하면은 5%는 부담이 안 되니까요. 20분의 1은 부담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 얼마만 경과하면요? 2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갈 때는 5% 제한 없이 이렇게 제한 없이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019년 보실까요? 2019년 그러면 5월 20일부터는 얼마가 된다고? 5% 그럼 여기다 5% 1억이면 500만 원 더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여기도 또 5%니까 얼마입니까? 25,000원 25,000원 얼마 부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00만 원 준비 못했다 그러면 월세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25,000원 그리고 금액이 달라지면 그 계약서에다가 수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쓰세요. 증액한 금액만 써도 괜찮고 전체 금액을 써도 1억 500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고 입니다. 525,000원 그렇게 써도 괜찮고 그냥 증액한 부분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증액한 부분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수정하면 종전의 계약서까지 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가 언제 받았는데 요때 근데 증액한 금액에 따라서 그럼 이 순서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증금 우리 교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보증금에서 뭘로 차임으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꿀 때 차임으로 전환 아마 요 소리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현재 우리 전세금 보실까요?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요 돈이 너무 적으면 빼주지 절대 마시라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3천만 원만 이렇게 빼달래요. 그러면 3천만 원 빼주면서 월세를 이게 보증금인데 월세를 30만 원으로 증액하실래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연 14%, 상가는 연 15%, 지금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 낮아졌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 10% 그리고 또는 그래놨습니다. 또는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다가 연 그리고 3.5%를 더한 금액보다 낮은 그러니까 둘 중에서 낮은 거 요 놈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거 계산 꼭 해보시려면 넣고만 째려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 먼저 3천만 원 빼줬다. 3천만 원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 기준금리가 이제 1.75%에다가 요거 기준금리입니다. 자 기준금리에다가 그리고 연 3.5%를 한번 보태보세요. 5.25입니다. 5.25. 옛날에 여기가 1.5였을 때는 계산하기 편했구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5.25%. 그러면 여기까지가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곱해주세요. 저 5.25%. 근데 요게 1년분이라는 겁니다. 연. 요게 이제 연. 1년분입니다. 월세로. 자, 월. 그러면 1년분인데 월로 바꾸면 12달. 요거를 얼마로 나눌까요? 12로 나누세요. 12로.
12로 나눠줘야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가 이제 그거 틀렸고요. 거기에 이제 아마 이제 1.5% 였을 때 12만 5천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3만 1천 그리고 250원 이렇게가 나올 겁니다. 13만 1천 그리고 250원 자 그렇게 나올 거니까요. 우리 교재는 나중에 좀 수정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1000 그리고 자 250원 요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꼭 계산돼서 나왔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상가도 꼭 3천만 원에다가 상가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1.75를 곱하고 4.5를 또 곱하고 나누기 11을 하고 계십니다. 요게 이제 월세로 요게 이제 월세로 요게 1년분인데 요게 1년분인데 월세로 낼 거니까 11을 나눠야죠. 이렇게 계산 과정이 아주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가 쪽에서는 상가는 조금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자 상가 건물 임대자 적용 금액 그리고 여기도 막 최우선 변제 이거 상가 건물 임대차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84년대에 만들어졌다. 요 놈은 우리 월드컵 4강까지 갔었어 2002년 그리고 11월 바로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보호법. 자, 그러면서 적용 금액이 2억 4천이었었다가 계속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2억 6천 갔었다가 3억 갔었다가 4억 갔었다가 지금은 6억 1천만 원 갔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상가 쪽에서는 적용되는 금액, 적용 범위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바로 아주 독특한 게 있다는 겁니다. 주택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 지역마다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가 적용된다고요? 6억.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6억 바로 1천만 원 정도 됐을 때 6억 1천만 원 정도 됐을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우리 서울도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인천도 들어가고 저기 경기도 하남까지 계십니다. 의정부도 들어가고 남양주도 들어가고 경기도 고양시도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도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과밀억제권역하고 부산이 자 예전에는 부산이 세 번째였는데 정말 부산은 제2의 서울이라고 하더니 요거 위로 많이 꽁충 뛰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5억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광역시 그러면 인천도 여기가 있고 부산도 여기가 있으면 광역시는 네 개만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광역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경기도, 자,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 쪽에도, 여기도 이제 우리 상가 쪽에도 나올 건데, 나 먼저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리고 김포,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 이제 경기도 광주 등, 그리고 세종시도 여기 있습니다. 세종시도 여기 있다. 자, 세종시. 그 다음에 뭐 파주라든지 화성 이런 지역이 여기 들어갔다. 얼마요? 3억 9천. 자, 의미만 1억 1천만 원씩 빼가면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5억을 알면 1억 1천 보태보고 1억 1천 빼보고 그럼 나오겠네요. 나머지가 이제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 강원도, 전라도, 저 밑에 제주도까지 됩니다. 경기도에도 뭐 안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여기에 들어가 평택도 여기 들어갑니다. 좀 서러울 겁니다. 얼마요? 자, 2억 7천만 원. 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좀 정해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서울의 상가를 볼까요? 서울의 상가. 자, 먼저 A상가. A상가하고 B상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놈은 적용이 될 건데, 어느 놈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곱하기 100까지 해서 합친 금액. 주택에서는 그냥 거기 최우선 변제가 될 것. 다른 쪽에서는 주택은 순수하게 보증금만 갖고 따지는데 여기는 월세다가 곱하기 100까지 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환산된 금액입니다. 자, 먼저 우리 A상가 보시니까 서울에 있는데 A상가인데 여기 이제 보증금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자그마치 얼마요? 4억이나 됩니다. 4억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가 얼마라고요? 월세가 여기 이제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월세 보면 곱하기 100해라. 곱하기 100 한다는 소리가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왜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증금 보시가 여기는 보증금이 얼마가 되고요? 2억. 보증금 2억입니다. 월세가 400입니다. 월세가 400이었을 때 얘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적용될 거고요. 하나는 적용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월세다 얼마를 곱하라고? 곱하기 100. 그러면 100만 원대 1000만 원. 이놈 얼마가 된다고요? 동그라미 더 두 개만 쳐보면 되겠죠. 3억. 그럼 얼마라고요? 7억.
자, 실어기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울에서도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해서 적용을 아예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안 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가 보실까요? 월세다가 얼마를 곱해라, 그죠? 보증금 가만 놔둬라 곱하기 100. 그럼 여기도 이제 100만 그리고 1000만 어. 그럼 얼마가 될까요? 4억. 그러면 보증금 2억 그리고 월세 환산금에 4억 얼마라고요? 6억. 6억이니까 거의 딱 턱걸이에 있네요. 여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단기간 1년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싶으면 10년 동안 장사하고, 물론 이제 매매가 된 상황에서도 경매만 안 되면은 거기도 뭐 10년이나 이런 걸 적용해 줄 건데 증액 청구가 5%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5%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매로 됐을 때는 너 나가. 여기는 대항력 있으면 못 나가. 안 나간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두 번째가 주요 규정. 자, 주요 규정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여기는 최단 기간. 최단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한 6개월 동안 영업하다가 잘 되니까 영업을 더 할래요? 1년. 하다가 또 잘 되니까 10년 할래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도 묵시적 갱신 아무 소리 없으면 주인도 나가라 소리 없고 세입자도 나간다 소리 없고 그럼 갱신된 거야. 법에서는 불안정한 딱 질색이니까 법정 갱신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얼마라고요? 또 1년. 1년씩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갱신 요구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갱신 요구. 자, 갱신 요구 얼마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10년. 이제 10년으로 달라졌습니다. 전기간 합산해서 얼마라고요? 10년. 이제 5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으로 늘어났네요. 아마 우리 주인 입장에서 아주 황당할 겁니다. 건물 하나 샀는데 10년을 꼼짝 못하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갈 때 분쟁이 좀 많긴 했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요 갱신요구 3기, 요 3기 이상에 지불해도 연체라고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연체가 되면은 갱신요구 뭐 한다고요? 거절. 그리고 막 건물을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를 아예 안 해준다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막 임차를 했을 때. 그리고 재건축, 이거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재건축. 그리고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안전진단 해보니까 상가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야지 하니까 여기는 보호를 아예 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권리금. 자, 권리금을 뭐 한다고요? 권리금 보호. 그러니까 우리 주인들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뒤짐치고 아예 마스크 쓰고 아예 쓰고 계시라는 겁니다. 권리금을 보호를 해주겠다. 여기 이제 2000 그리고 15년 그리고 5월 13일부터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꽤나 오래전부터 자 임차인들 강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원래는 3개월 전, 3개월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이제는 6월 전에 임대인한테 저 권리금 받고 나갈래요 라고 통보를 하면은 주인은 가만히 있기. 나중에 잘못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했다. 방해를 했다고 하면 주인이 방해를 하면은 뭐 한다고요?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안에. 괜히도 그냥 못 받고 나갈 건데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나중에 권리금 막 1억, 2억을 달라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자, 주인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여기도 이제 보증금 빼주고, 자,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그입니다. 하나는 연 12%. 자, 그래봐야 3천만 원 빼주고 30 못 올립니다. 딱 계산하면 30이 나오긴 나올 건데. 자, 두 번째, 연원이 낮을 건데,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요? 여기서 4.5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긴 3천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요? 기준금리가 1.75%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1.75% 퍼센트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나누기에 계속 계산이 안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터넷에 물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4.5를 곱하고 여기까지가 연, 또 1년. 이건 월세니까 12로 다시 나눠야 매월 낼 돈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 얼마를 나누라고요? 12. 자, 그럼 이제 19만. 자, 19만 바로 625원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19만 6875원입니다. 이거 하도 그냥 바꿔갖고 저도 그냥 정신없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75원.
이건 좀 아주 변덕 심하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니까 저도 암기 다 해놓으면 또 바꾸고 해가지고 좀 저도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기는 19만 바로 875원. 정말 여기도 80원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90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강행 규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주택하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이 법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활용을 정말 잘해 보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상가금을 임대차. 그리고 자 259페이지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자 거기는 이제 예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거기 금액이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자 12만 5천 원 여기가 조금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안 나와요. 자 그게 이제 13만 1,250원. 이 정도로 약간 올라갔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약간 올라갔지만 여기는 12만 5천 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쪽에 상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상가 자 무슨 내용 있는지 그리고 최후 우선 변제금 그다음에 적용 금액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실전 경매에서 이제 한번 보면은 자 분석해 보면 좀 쉬울 건데 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어려우실 겁니다. 배당 쪽에서도 조금 보실 거고입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에서 최단 기간 그리고 갱신합시다. 갱신 요구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주인은 가만히 있기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인 쪽에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괜찮아. 그리고 갱신 거절. 자, 갱신 요구 못 들어주겠다. 네가 잘못하니까. 세입자 네가 잘못하니까 너 전말할 때 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가도 자꾸 아무 소리 안 하면 1년씩. 그리고 듣고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엉뚱한 소리에. 그리고 우리 상가도 자 9% 아닙니다. 이제는 몇 퍼센트? 5% 10%였다가 9%였다가 5%였다가 주택도 5% 상가도 5% 같이 맞추려고 그러나 봐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빼주고 차임으로 바꿀 때 여기도 이제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바로 19만 1000 그리고 875원. 자, 875원 바로 이제 이렇게 요것도 이제 1.5였을 때 좀 그렇고 이제 금액이 조금 요건 그대로 맞습니다. 2천만 원. 요건 그대로 맞습니다. 자, 2천만 원 13만 1,250원. 자, 거기는 맞았는데 저기가 이제 3천만 원 계산했어야 됩니다. 3천만 원 계산했을 때에는 저 금액이 맞습니다. 저 금액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교재가 맞습니다. 2천만 원짜리는 그대로 맞고 그리고 만약에 3천만 원이면 19만 1,000 875원이 나온다. 우리 칠판에는 3천만 원 계산한 겁니다. 요 교재는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리고 열 번째는 권리금 보호. 우리 주인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영업했을 때 1년 6개월, 1년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했을 때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1년 딱 장사하고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그냥 나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 쭉 하다가 1년 6개월 채우면 괜찮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번이 바로 여섯 번째, 바로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배당. 뭐 말소 기준 권리 정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로 아주 기본적으로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배당. 배당도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요. 좀 간단간단한 것들 해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요 정도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제 공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이런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꼭 활용을 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거기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